AI가 과연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을까? 최근에 되게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이 회사는 이제 스타트업인데 그리고 AI 챗봇을 제공을 하는데 CEO가 틴더 전 CEO였다면서요? 네. 이게 또 보니까는 남자들이 특히 이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의 아저씨들 저 비롯해서 나이 먹으면은 10시간 채팅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국제 시사 문예지 파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 뭐 모두가 다 얘기하고 있는 AI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또 저희는 항상 보다 깊이 있는 어떤 일기를 추구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남들 다 하는 얘기 말고 다른 데서 듣지 못했던 AI에 대한 그런 독특한 얘기들 저희가 이제 계속 그걸 다루고 있는데 세 가지 기사를 이번에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첫 번째 기사는 저는 이 정도로 많이 인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AI가 중산층을 오히려 더 키울 수가 있다. 쉽게 말하면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우리 AI 얘기하면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다 길바닥에 대앉고 그냥 저기 배관공이나 뭐 하수구 청소 이런 거나 해야 된다. 그거는 사실 AI가 못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손으로 해야지 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맨날 이제 저기 직업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문제는 이제 돈은 지가 다 벌어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네. 또 AI의 아버지로 유명한 제프리 힌튼 같은 사람도 AI 시대에는 배관공 같은 직업을 찾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AI가 뭐 해서 하면은 약간 부정적인 그런 디스토피아적 그런 약간 그 관념에 박혀 있어요. 다 공포감이 있죠. 또 모든 것이 다 오토메이션화 돼가지고 심지어 변호사도 뭐 그다음에 뭐 기자도 AI가 다 써주는 거 아니야? 비행기가 다 파일럿 AI가 조종하면 훨씬 잘할 것 같지 않아? 뭐 이런 느낌.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이 글은 정반대로 오히려 이제 AI가 새로운 직업의 그런 어떤 영역들을 개척을 하고 또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도 있을 것이고 정보화 시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사실 중산층이 확 위축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우리 이제 소위 뭐 빅테크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수십억 연봉에 이제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어디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 일해야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산층이 많이 이제 작아지고 있는데 이 글을 쓴 이 MIT의 노동경제학자 데이비드 오터는 노동경제학으로는 아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 얘기는 오히려 AI로 통해서 중산층이 이제 다시 두터워질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공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글에서 하나 꽤 재밌게 봤던 건 뭐냐면은 우리 정보화 내지 이제 이 디지털 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AI 등장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등장 이전에는 예컨대 우리가 타이핑을 한다든지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그걸 정리한다든지 이렇게 인터넷으로 갖다 서칭해가지고 또 모아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성 중에서도 조금 낮은 차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원래는 자료를 수집하는 거라든지 타이핑을 한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월급을 주고 고용을 했잖아요. 고용을 했는데 이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결국은 요 변호사 바로 밑에 있는 일들 이 일들을 자동화시켜서 이 사람들 갖다가 고용을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그 해고가 되고 일자리 줄어들고 대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생산성이 높아져 버리잖아요. 이 사람 줄 월급들도 자기가 더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월급이 약간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지. 이쪽은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월급 줄어들고 그다음 변호사는 뭐 혼자도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타이피스트 일도 내가 다 하고 웹서치 같은 거 자료 수집하는 것도 내가 다 하고 그래가지고 양극화 일어나는데 AI는 좀 거꾸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AI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단순한 노동이 아니고 조금 생각하는 노동을 갖다가 AI가 도와주는 거니까 오히려 우리가 타이피스트 정도 하는 사람인데 이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재량권 있는 조금 더 고차원의 업무를 갖다가 할 수 있다. 변호사를 이 밑을 갖다가 없애가지고 변호사한테 이런 업무를 붙여줬다는 게 AI 이전의 저 정보화라면 AI 이후의 정보화는 오히려 밑에 사람들한테 변호사 업무의 일부를 떼가지고 이쪽에서 붙여주는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결국 여기가 두터워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그럴듯하다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정말 되게 그 좋은 사례라 생각하는 게 이제 그 이제 전문 간호사 제도에 대한 얘기예요. 전문 간호사가 영어로 이제 nurse practitioner라고 하는 건데 전문 간호사도 한국에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미국에서 이 제도가 생겨나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이제 한국으로도 이제 들어왔는데 물론 한국에서는 이제 또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듯이 약간 좀 이름뿐인 거긴 한데 이름은 귤인데 맛은 탱자다. 네. 네. 전문 간호사 제도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의사들만 할 수 있었던 뭐 진찰을 해보고서는 아 이거는 이런 병이다 진단을 내리고 이런 약을 처방을 하고 그 전에는 의사만
할 수 있다고 이제 여겨졌던,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설계가 돼 있던 일부 권한들을 경력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석사학위 이상의 그런 교육을 받은 이분들이 이제 전문 간호사죠. 전문 간호사들한테 이런 권한을 주는 그걸 한 거예요. 그 의료 행위 중에서 굉장히 숙련되어 있는 nurse practitioner 그분들한테는 그 의료 행위 중에서도 아마 고도의 지적인 훈련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은 이쪽에 넘겨주는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이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좋은 점은 이제 의사 한 명을 고용하는데 드는 임금 이제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적은 가격에 이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문 간호사 제도를 도입을 하고 나서 지금 미국에서는 한 20만 명 이상이 이제 전문 간호사들이 있고. 실제로 많네. 네. 그리고 이분들의 그 연봉 중간값이 1억 한 7천 억 네, 정도 돼요. 네, 한국 돈으로 계산을 했을 때. 네, 이런 정도면은 꽤 상당한 전문성이 있는 의료 행위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가능해진 이유가 뭐냐. 물론 첫 번째는 제도죠. 이제 이런 전문 간호사 제도라는 게 생겨난 거고. 또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진단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그전에는 정말 고도의 그런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의사들만이 할 수 있었던 진단을 판단 네. 그럼 아 이런 거면은 이런 진단이 맞고 그럼 여기에는 이런 처방을 내리는 게 딱 어느 정도 정형화가 돼 있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영어로 하이 스테이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위험도가 상당히 그렇죠, 높은 그렇죠. 네. 그런 그 영역에서의 의사 결정을 이제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 주기 때문에 의사들처럼 고도의 경험이나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전문 간호사 제도 같은 게 데이비드 오터 교수가 얘기하는 그 AI가 이런 식으로 이제 노동자들에게 좀 더 높은 생산성, 그 전문성,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해주고 이럴 것이다. 주요 이제 근거 사례로 이제 거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도 전문 간호사 제도가 있긴 하지만은 사실 유명무실하게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이양을 해주는 게 사실은 이 전문 간호사 제도의 핵심인데 한국에서는 그게 쏙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의대 정원부터 관련해가지고 의사 수가 부족하네 마네 이런 걸로 논란이 되고 있을 때 사실은 이런 제도만 조금 더 보완을 잘 해주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의대는 당장 지금 정원을 늘리더라도 이게 현업에 투입될 수 있는 건 10년은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건데 제가 그냥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AI라는 게 기본적으로 thinking, 생각하는 거라든지 판단하는 걸 도와주니까 그래서 그 낮은 임금을 받은 단순한 노동하는 사람들이 thinking, 그 다음에 그 판단을 조금 도움을 받는다면 이 사람들의 임금이 좀 뛸 수 있겠죠. 생산성이 좋아질 테니까. AI가 정말 최고 수준의 어떤 그런 그 전문성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중간보다 좀 약간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전문성을 끌어올려주는 식으로 작용을 하는 게 아직까지 더 많아요. 데이비드 오터의 글에서도 거론된 사례인데 최고 수준의 작가랑 뭐 중간, 그리고 또 중간 미만 수준의 그 작가들한테 챗GPT 같은 도구를 줘놓고서 결과물 같은 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최고 수준의 작가들은 AI가 있건 없건 여전히 최고 수준의 걸 내놓지만은 이제 중간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AI를 줘갖고 하니까 훨씬 수준이 이제 상승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면은 숙련도가 좀 약간 낮거나 아니면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수준이 높아지니까 고급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저도 사실은 이런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소설을 쓰고 싶다 또는 이런 드라마를 만들고 싶다 이런 거 하는데 근데 제가 쓸 능력은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만일 그런 걸 도와주는 AI가 있다면은 내가 이런 스플롯을 가지고 쓰려고 그러는데 내가 문장 같은 거 매끄럽게 만드는 능력도 없으니 네가 대충 한국의 1일 드라마 정도 레벨로 아침 드라마 정도 레벨로 로만 좀 만들어 달라 그러면 만들어 줄지도 모르죠. 제 생각에 그 정도는 지금도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임성환 드라마를 쳐놓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도 지금 수준에서 꽤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프로그래밍도 이제 이런 쪽도 저도 이제 요새 가끔씩 간단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짜보는데 옛날이었으면은 이런 거 하나 하기 위해서는 진짜 한 몇 개월 이상은 학습을 해야지만 할 수 있었던 건데 내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명령 줘놓고서 코드 나오면은 그거 한번 시행시켜보고 만약에 이제 안 되면은 또 다시 한테 물어봐서 야 이거 이렇게 안 되는데 왜 어떻게 된 거야? 하면 또 이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직접 하려고 그러면은 몇 개월이 걸렸을 선행 그 학습이나 이런 게 필요했을 것들도 이제는 되게 금방 가능해지니까 그런데 내가 한번 해보고서 그래서 이제 한번 간단하게 창업을 해보고 갑자기 잘 됐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창업을 하건 새로운 걸 하는 사람들이 더 가능성이 더 많아지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AI의 노동이나 그런 직업의 측면에서 꼭 부정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비드 오터 교수의 그 AI가 오히려 그 중산층의 재건을 도울 수 있다 이 기사는 그동안의 어떤 직업의 어떤 본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결국 직업 그리고 전문성의 본질이라는 거는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거를 나는 할 수 있으니까 이만큼의 어떤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그게 이제 전문성의 본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나 뭐 의료나 이런 쪽에서는 앞으로도 사실 수요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기초적인 훈련만 받고서도 AI 도움을 받아서 나머지는 내가 그 의료 현장에 투입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글은 정말 어떤 AI나 지금 직업, 노동의 미래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시간 두고 정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거죠? AI가 과연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건 그런 거예요. 그녀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전혀. 얼굴은 안 나와요. 목소리만 나와요. 왜냐면은 AI 챗 보시죠? 호아킨 피닉스라는 사람이 그 단조로운 일상을 살다가 네. AI 그 여성 챗봇이랑 대화를 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런 내용인데 저는 약간 이해가 돼요. 내비게이션 목소리 저는 꽤 좋아하거든요. 그거 목소리 바꾸면 싫어질 것 같아요. 정이 들었는데 정이 든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를 나눠야죠. 그렇죠. 좋은 사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프리카 뭐 이런 방송이나 이런 데서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 두고 맨날 별풍선 보내고 선물 보내고 막 이러면서 자기랑 얘기하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그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미국은 이제 올리팬즈라고 하는 사이트가 그런 쪽으로 그게 우리나라 아프리카 같은 거예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약간 성적인 쪽에 그런 거 흔히 더 많이 돼 있어요. 네. 그런 구독자들이 크리에이터들한테 맨날 메시지 보내고 네. 뭐 하고 이러니까 잘 아시네요, 근데. 아,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 단연코 말씀드리면 아프리카 TV도 없고 올리팬즈 들어간 적도 없어요. 생생하게 묘사를 하시는데. 아,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어디까지나 이 저널리즘적 그런 걸로요. 아,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저 정신이 못 차리겠네. 크리에이터들은 네. 최대 목적은 내 팬들한테 계속 추가 컨텐츠를 사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팬들이 막 수만 명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내가 다 일일이 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에도 이제 유튜브 그런 매니지먼트들 있잖아요. 네. 유튜브 유명한 사람들은 그 매니지먼트에 가입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 고용을 해요? 그렇죠. 댓글 부대를 고용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고 사소하게는 매니징, 일정 같은 거, 촬영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는 팬 관리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주는 거죠. 이런 올리팬즈 같은 데서는 주 목적은 어쨌든 이 추가 컨텐츠를 돈 내고 사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채팅 대행을 해주는 사람이죠. 마치 이 사람 그 주인공이 그 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계속 대화를 하면서 내 그 영상을 추구하도록. 근데 그걸 갖다 AI가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리팬즈에서 AI로 해버리면은 자기네들 그 경제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왜냐면 신뢰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AI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어요. 주로 필리핀이나 베네수엘라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영어 구사 가능한 사람들을 프리랜서로 고용해가지고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지금 논 외로만 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AI랑 외로움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현실이랑 멀어지고 최근에 되게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이 회사는 이제 스타트업인데 그리고 AI 챗봇을 제공을 하는데 이 AI 챗봇의 목적은 이 사람이 현실에서 인간관계를 잘 만들고 나아가서는 이제 현실에서 뭐 연애를 잘 하고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일종의 코치인 거죠. 데이팅 코치. 소셜 스킬을 키우는 거잖아요. 사람들하고 그렇죠. 사교력을 키우는 그런 건데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미노라고 하는 회사인데 네. CEO가 틴더 전 CEO였다면서요? 네. 네. 틴더의 CEO를 했던 이제 레나테 리보르그라는 네. 이제 사람이 틴더를 그만두고 나서 본인이 이제 틴더에서 경험을 했던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틴더는 원래 약속은 아 너의 소울 프렌드 소울메이트를 만나게 해줄게. 그렇죠. 사실은 얘네가 장사가 되려면 계속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데이팅하는 앱이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30분만 놀다 보면은 다 짝이 생긴다. 그럼 아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이 되려면은 결국은 계속 뭔가 부족하게 만들고 네.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유도를 해야 이제 사업이 되니까 살짝 안 돼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약간 윤리적인 어떤 그런 고민을 해왔던 거예요. 틴더를 그만두고 나와서는 아 내가 현실에서의 어떤 인간관계나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사교력이 있으면 결국은 여자친구도 잘 사귈 거고 남자친구도 잘 사귈 거고 심지어 회사에서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릴 거고 그렇죠. 모든 걸 잘하겠죠. 친구도 만들 수 있을 거고 한국은 사실 일상적이진 않지만 미국에는 상담 치료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미국은 뭐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일상적으로 그 단골 그런 테라피스트가 있어가지고 찾아가서 미주알 고주알 내 어땠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미 미국에서는 그런 상담 받고 하는 게 일상화되긴 한데 근데 그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의사들인가요? 테라피스트는 의대 정도까지 그건 아닌데 근데 이제 다른 과정이 있어요. 하면은 본인도 엄청 힘들겠죠. 그런 힘들어요. 아니 남이 와서 짚는 이야기 잔뜩 해주고 그럼 돈도 내고 가잖아요. 저는 가만히 있잖아요. 이 사람이 다 이야기하고 아니죠. 그 다 알아 두드려주고 공감해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막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나이 지긋하신 어머님들 만나서 한참 얘기하고 나면은 소위 말하는 그 기빨린다라는 표현이 이제 그러는 네. 그거보다 더 심각한 사례들의 사람들이 와서
더 강한, 왜냐면 이거 난 이거 돈 내고 하는 거니까. 공감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줘야 돼요. 그걸 체포시 해줄 수 있다, 이건 거예요. AI가. 그런 거죠. 인간 상담사가 해줄 수 없는 부분에서 로봇 상담사가. 과연 진짜 가능할까요, 이게?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거는 야심차다는 느낌 받았어요. 이게 가능한가? 물론 이 전공한 사람이 철학 전공자던데 보니까 철학하는 사람들, 심리학하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만들겠죠. 근데 과연 가능한가? 뭐 이런 느낌은 좀 받아요, 사실. 써봐야겠죠. 그 FT에서 미노라는 회사와 그 CEO 레나테 니보르그를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이제 특집 기사를 실은 게 있는데 사용을 해본 사람의 사례가 하나 나와요. 젊은 이제 남성인데 이게 또 보니까는 남자들이 특히 이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 통상적으로 남성이랑 여성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여성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 사실 잘 터놓고 얘기하는 편이잖아요. 네. 그 좀 더 여성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오픈이 네. 잘 하고 이러는 반면에 남자들은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자기가 갖고 고민이나 이런 것들은 꽁꽁 그냥 안에 숨겨놓고 이러기 쉽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사례를 공유를 하는데 바로 뭐 연애 뭐 했었다 이런 것보다는 회사에서 있었던 거 그런 걸 가지고 더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동료들이랑 있었던 일이라든지 네, 아, 난 뭐 이랬어 이래서 그런데 그러면은 챗봇이 자연스럽게 아,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런 걸 어떻게 했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소크라테스식 문답이라는 표현 썼는데 그래서 뭐 삼파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질문들을 줘서 아, 그 사람은 어땠을까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아 그래 그 사람은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 야 그걸 AI가 한다는 게 참 대단하네. 해보니까 인간 상담사에 비해서는 뭐 새벽이든 그렇죠. 언제든 내가 그냥 그렇죠. 필요할 때 바로 그렇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해할 줄도 없고. 그렇죠. 그냥 바로 그냥 말만 걸면 되니까. 오늘 열받았으니까 새벽 3시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데다가 확실히 내가 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이럴 돌아볼 기회도 주고 이 미노의 가장 큰 비전은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이 내 주변에 회사 사람들이랑도 원만하게 지내고 할 수 있게 되면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연애를 하고 이러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꼭 연애해야 될 필요도 없거든요. 결국은 사람이 외롭다는 게 꼭 연애 상대가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주변에 내 어떤 그런 고충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나누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그거니까. 그리고 또 요새 들어서 관련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의 건강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하잖아요. 치매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뭐 심지어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도 외로움 느끼는 거에 연관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아, 외로움은 뭐 정치적으로도 위험해요. 외로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아저씨들 저 비롯해서 나이 먹으면은 10시간 채팅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세 번째 AI 기사는 저 이스라엘이 개발한 AI 일종의 무기 같은 거죠. 프로그램인데 뭐 그런 얘기를 갖다가 간단하게 한번 좀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AI가 전쟁에 많이 활용되잖아요. 공군이 공격을 할 때 좌표를 찍어야 되잖아요. 누구를 공격할 것인지 어떤 적을 타겟으로 할 건지 이걸 갖다가 AI가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인데 군 내부의 일부 장교들이 폭로한 거라 가지고 그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 조금 의심스럽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뭔가면은 이 사람들이 속해 있다고 주장하는 그 정보 부대의 대장이 준장이더라고 보니까 그 준장이 책을 냈어요. 그 이야기는 뭔가면은 뭐 예컨대 가자 같은데 보면은 결국은 하마스를 도려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뭔가면은 하마스의 전사. 냐 아니면은 무고한 민간이냐 이걸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이 구분하는 걸 갖다가 정보부대 가가지고 도청하고 감청하고 하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지 말고 AI한테 그 엄청난 많은 데이터를 주면은 학습 능력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근데 하마스의 전사들은 핸드폰을 갖다 계속 바꿔나가더라. 전화번호를 자기 신분을 이제 숨기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뭐 거주지가 계속 움직여가더라. 뭐 그 징표들이 있는 거예요. 가자지구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CCTV가 한두 개겠습니까? CCTV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청부터 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면 얘가 하마스인지 아니면 일반 민간인지 구분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징표들을 갖다가 훈련을 시켜놨더니만 AI가 골라내더라는 거예요. 얘는 딱 보는 순간 아 얘는 하마스다. 얘는 민간이다. 그러니까 하마스니까 얘를 갖다가 폭격을 하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면 진짜 이게 말 틀리면 어떡하냐 이게 틀리면 그쪽에 주장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해봤대요. 해봤더니만 이 AI가 한 10% 정도의 오류가 있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기습 공격을 받아가지고 화들이 엄청 많이 나 있으니까 공격해야 될 대상을 막 찍어내면 오히려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갖다가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냉정한 AI가 그래도 더 낫지 않겠느냐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폭격 같은 경우가 많은 나라들은 지금 폭격하다 보면 오폭이 참 많아요. 오폭 많아가지고 영어로는 콜레트럴 데미지라고 그러잖아요. 타겟 바깥으로 멈춰가지고 옆에 있는 걸 때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AI 기술이 이제 전쟁에도 활용이 되는 건 피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많은 수의 그 표적들을 빨리 추적을 해서 섬멸을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AI를 가지고서 표적을 생성을 해서 하는 그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인데, 근데 이제 그 AI 시스템이 도입이 된 후부터는 이게 좀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은, 그전엔 그래도 사람이 평가를 해서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건 내가 내 직을 걸고 공격을 하도록 책임을 줄 수 있죠. 그렇죠? 책임을. 정치적인 책임을 딱 감당을 하고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건데, 그냥 AI가 요거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은 그냥 사람은 그냥 거수기처럼 아 예 알겠습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때려버리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기계의 그 판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다 죽게 되고 이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제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AI가 뭐 전쟁에 쓰인다 이러면은 되게 훗날의 얘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이미 AI 기술은 현대 지금 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뭐 탱크라든지 이런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라든지 정보 수집, 정보 처리.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실체가 그렇게 바로 드러나진 않지만은 이미 지금 미국에서도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도 그렇게 AI를 활용해가지고 전장 정보를 분석하고 막 이런 것들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쟁과 관련해서 AI 기사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결국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겠죠. 인류가 있는 한 뭐 전쟁은 있으니까 제3차 세계대전은 결국 AI를 놓고 싸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누가 AI에 대해서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또 오히려 어쩌면은 AI가 촉발을 시킬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 흔히 또 예. 많이 얘기했던 디스토피아적 예.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위협을 오인을 해가지고 바로 이건 핵으로 대항을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핵을 그렇죠, 그렇죠. 이제 AI가 그냥 자동으로 핵을 쏴버려서 터미네이터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그럼 마지막은 반드시 인간이 눌리도록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미국이나 이제 중국 이런 데들에서 적어도 핵무기의 사용에 그렇죠. 대해서는 AI나 어떤 그런 거를 사용하지 그렇죠. 않도록 하자 네. 이런 협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또 좀 더 소규모로 어떤 국경지대에서 벌어진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AI의 판단 미스라든지 이런 걸로도 촉발될 가능성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 기사는 다 각각 좀 새로운 관점에서 AI 문제를 볼 수 있는 기사들이에요. 하나는 어떤 일자리 이런 것들도 그렇죠. 흔히 말하는 것과 다른 관점을 제공을 하는 거죠. 오히려 좋을 수 있다. 그렇죠. 중산층들한테 도움 된다. 네. 그리고 AI와 그 어떤 사람의 외로움에 대해서도 사람이 현실 세계에 좀 더 잘 적응하고 원만하게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AI들도 지금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시장에 이제 출시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전쟁에서도 이미 지금 AI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미리 학습을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또 배워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이런 논의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지금 AI에 대한 좀 독특한 파도만의 어떤 깊이 이런 것들이 담긴, 독자님들께서 아셔야 될 거는 글 자체를 읽으시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써머리니까 정리한 걸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원본을 읽으시면 좀 더 재밌게 읽지 않으실까. 이거 세 권 다 읽으면 아마 주말 하루 싹 그렇죠. 보낼 수 있을 깁니다. 겁니다. 기사가 네. 좀 깁니다. 다 꽤 긴 것들이라서 네. 근데 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 파도 구독이랑 저희 뭐 유튜브를 하자니까 구독, 알림, 좋아요 뭐 이건 아닌데 카카오톡에 기사 나올 때마다 소개를 해드리니까 그것도 꼭 구독을 해주시고, 또 저희가 엔간에서 참 좋은 기사들 많이 냅니다. 주말에 카페 가셔서 파도 같은 거 읽으시면은 여러분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정보, 지식들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커피 마시면서 파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기사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